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다들 그 들어보셨죠? 코발트 광산, 그리고 안경 공장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오늘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정숙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들 알다시피 1950년도에 사건이 발생됐고 7월 20일 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가 1950년 9월 20일 날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여기는 그 6.25의 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여기가 6.25 전쟁 기간 중에 경상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회들의 학살된 사건인데, 보도연맹이라 여기에서 보도연맹이 무엇이냐면,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연맹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정권 그때의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 6월 5일에 조직됐던 대한민국 반군 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 위치는 경북 경상시 평상동에 위치한 코발트 광산에 있고요. 사건의 피해자는 크게 대구형무소 및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게 1960년대에 이뤄진 대한민국 제4대 국민 양민학살 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1,402명, 7월달에 학살이 되었고, 또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기록돼 1,404명 중 1,172명 명단은 부산형무소의 재소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 이 사람들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50년 당시 경상, 청도, 영천, 창녕, 밀양 등의 지역의 보도연맹들은 6월 25일 전쟁 직후 검속되었고 이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따르면 대부분 좌익사상이나 방공활동과는 무관한 단순 부역자는 농민이었다는 것이 큰 그거죠. 이게 보면 살해 방법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으로서 보도연맹에 가입함으로써 명단에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집에 있다가 군경이 방문하여 호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경상 코발트 광산으로 이동되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광산 수직 갱도 입구에서 피해자들은 서로 철사나 밧줄로 묶은 상태에서 일부 인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인원이 중심을 잃고 수직 갱도로 추락함과 동시에 추락 인원의 무게로 인해 함께 묶인 사람 모두 수직 갱도로 추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의 생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추락한 피해자들 위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방식도 사용되었고요.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76mm 고폭탄으로 보아 폭약을 사용했다는 가능성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1960년 6월 사건이 발생된 지 10년 만에 유가족을 결성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위령제를 지내고 위령탑을 세웠고 1961년 5월 1일 5월 16일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유족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켰고 당시 유족계 간부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위령탑은 쇠망치로 부서졌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서투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를 제가 왔던 이유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하고 아마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를 우리 저희 또마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좀 음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을 좀 준비해 왔어요. 여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 마시대. 자, 보시는 분들 자, 여기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긴 것 같네요. 물이 차있네요. 여기가 많이 우와 우와 엄청 깊은데, 와 엄청 깊어요. 와 만만한데 아니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수심이 나름 좀 깊은 것 같네요. 여기가 잠깐만요.
그게 다리를 넘어설 것 같은데. 여기도 누가 아마 장화가 걸어졌네. 장화. 아이고 깜짝이야. 박쥐. 다시는 한민족끼리 이런 일이 없으면 하죠. 진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네요. 역사 속으로. 하, 마음이 참 아프네. 지금 솔차이 많이 걸어왔거든. 꽤 깊어요. 꽤 깊어. 아. 와, 누가 이런 데다 맥주를 마련하냐. 좀 더 나오면서 제가 주워서 가도록 할게요. 맥주캔이네. 이건 아니지. 저는 여기를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그 어린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한 번쯤 되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아까 입구보다는 천장이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 천장이 아까보다 더 높아졌어요. 붕괴된 돌. 아, 여기가 지금 붕괴가 됐었나 보네. 붕괴 이용도 있단 소리야. 지금 여기가 붕괴 이용도 있단 소리야.
역사 속으로 들어왔네요. 저희가 우리가 불타는 적인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 건가? 와, 제가 자랑하다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저희 어린 친구들한테 이걸 한 번쯤은 꼭 보여주고 싶네요. 저희 역사에 대해서 뼈아픈 저희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와, 뭐야 여기는 이제 붕괴가 됐네. 막혀버렸네요. 막혀버렸어.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네. 막혀버렸네요. 여기가 붕괴가 됐네. 여기도 현재 붕괴가 됐었고, 저희 나라에서 여기를 잘 보존하고 있겠죠? 더 이상. 와, 여기도 붕괴된 돌. 뭐 여기 다 적어져 있네. 여기도 뭐가 있었는데 여기를 좀 막아놓은 건가? 이쪽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길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런 구멍은 뭘까요? 이런 구멍은 뭐지? 이런 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신가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아, 이거 쓰레기 이런 거 버리고 가면 되지. 아, 이런 거랑 이런 거. 혹시 누가 재진일 때 썼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막걸리 아니면 소주로 해요. 이런 맥주는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와갖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온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지.
장화 속으로 아까 전에 물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나갈 때는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가 버렸네. 아, 발 시렸다, 발 시려. 여기가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생각보다 깊어. 여기를 수많은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달래드리고 했지만 여기는 너무 뼈아픈 역사라 쉽게 달래주지가 않아요. 여기가 인사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